안녕하세요. 오늘은 원피스 필름 레드 2차 예고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원피스 필름 레드 2차 예고편이 공개되었는데요. 1차 예고편에 대한 정보는 여기에 있으니 들려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2차 예고편에 한 가지 충격적인 사실이 나왔습니다. 원피스 필름 레드 1차 예고편의 모습을 보여주었던 의문의 하늘섬 사람으로 보이는 여인. 이 여인의 정체는 우타라는 이름의 가수였고 바로 사왕 샹크스의 딸이라는 것입니다. 예고편의 시작은 어릴 적 우타에게 샹크스는 떨어져 있어도 넌 언제나 내 딸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니 버리고 가는 거면서 왜 스윗하게 말해? 그런 해적 아빠의 말에 울고불고하는 우타. 야솝의 친구 아니랄까봐 하는 짓마저 똑같습니다. 그리고 등장하는 한 문구. 그녀의 이름은 우타, 세계 최고의 가수. 네, 우타는 아빠를 그리워하며 떨어져 있는 동안 세계 최고의 가수가 되었습니다. 원피스 필름 레드의 줄거리를 간략히 알아보자면 세계에서 가장 사랑받는 가수 우타. 신분을 숨긴 채 발신하는 그 노랫소리는 다른 차원이라고 평가되고 있었다. 여기서 말하는 신분이란 샹크스의 딸이라는 신분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런 그가 처음으로 공식 앞에 모습을 드러내는 공연이 열린다. 요염한 해적들, 눈에 불을 켜는 해군.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그녀의 노랫소리를 즐기러 온 루피가 이끄는 밀짚 모자 일단. 수많은 우타 팬들이 행사장을 가득 메우는 가운데 바야흐로 전 세계에 대망의 노랫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다. 라는 줄거리 내용의 극장판인데 요염한 해적들의 트라팔가 로와 배포, 그리고 바르톨로메오가 등장 예정이고요. 눈에 불을 켜는 해군의 사가츠키 원수와 코비 앤 헤르메포가 등장 예정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밀짚모자 해적단이 등장할 예정인데 밀짚모자 해적단으로서 루피의 동료가 된 징베의 첫 극장판 출연이라고 하네요. 이어 루피는 자기 딸이 이러고 있는 걸 알면 샹크스가 가만히 있을 리 없잖냐 라고 외칩니다. 46초 분량의 2차 예고편과 1차 예고편에서도 딱히 많은 것이 공개된 게 없기에 상세 내용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뭔가 하늘섬에서 인연을 맺은 샹크스와 우타, 그리고 우타의 공연날 생긴 여러가지 일과 그걸 해결해주려고 도와주는 루피, 거기서 오는 원피스식 감동 스토리 정도로 예상되네요. 날개가 달려있는 우타의 모습을 보고 하늘섬 사람이다 라는 추측들이 있는데 또 저렇게 날개가 없는 모습도 보이는 것 보면 단지 무대 소품인 거일 수도 있겠습니다. 또한 저렇게 음표효과가 휘날리는 것 보면 뭔가 음악에 관련된 악마의 열매 능력자일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이어 샹크스는 우타, 이 세계에 평안한 평등 같은 건 없단다 라며 딸을 버리고 간 아버지다운 멘트를 쳐줍니다. 물론 극장판의 내용이기에 친딸보다는 양자의 딸일 확률이 높을 텐데 이제까지 등장한 시기에 비해 많은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던 샹크스의 과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네요. 원피스 필름 레드는 일본에서 2022년 8월 6일날 개봉됩니다. 다음 예고편이 나오면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